피파가 지난 남아공 월드컵 때 오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뒷돈 60억 원으로 입막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파의 비리가 속속 폭로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마라도나를 차기 피파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장치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구사에 남을 오심 장면입니다. 어이없는 오심으로 아일랜드는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 직후 피파는 비밀리에 약 60억 원을 아일랜드로 보냈습니다. Well, it was a payment to the association to. But why was the payment? To not to proceed with a legal case. All right. 잭 워너 전 피파 부회장과 척 블레이저 전 피파 집행위원 등 블라터 회장의 측근들도 잇따라 비리를 자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축구 황제 펠레와 악동 마라도나는 희비가 엇갈립니다. 블라터의 측근이었던 펠레는 온갖 영광을 누리다 이미지가 실추된 반면 철저하게 비주류로 소외됐던 마라도나는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Lo han amenazado, se han burlado de Diego Armando Maradona. El presidente de la Federación Internacional de Fútbol debería ser Diego Armando Maradona. 베네수엘라는 피파의 비리와 연루된 자국 축구협회를 조사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만큼 반블라터 전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